네, 안녕하세요. 청학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명말 순정연제라고 써있거든. 관지는 알다시피 이 대명 선동 순정연제라고. 아주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니라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운의 왕이라니까 제이규환도 짧고 명나라 망했을 때 마지막 왕인데 대명 순정연제라고 써있지만 진짜 태토도 좋겠지만은 요 화병을 통병이죠. 통병을 갖고 나왔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청아 통병인데 아주 그냥 그림이 우리가 보면 명대 이 관유급은 벌써 이 그림이 있잖아요. 벌써 틀려 이렇게 우리가 서명하면서 이 위약하고 파세요. 맑고 청아 위약도 참 맑고 보면은 이 전쟁도 하고 같이 넣는데 보세요. 사람 그 움직이는 거하고 말하고 우리가 전쟁도 이그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다 각자 틀리고 정확도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간에 그 도자기는 그림을 인물도 아니고 무슨 산수문이고 그리다 보면 이렇게 잘 그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참 보기 좋죠. 이렇게 보면 여백 없이 뺑 돌아서 그리고 이건 특이해. 그 명나라에 명대 무슨 특이해 있나 봐요. 명대 보면 이런 그 도자기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통병 전쟁도 같은 거 보면은 인물도 같은 거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희석정 바위에다가 무슨 절벽인지야 계곡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 꼭 들어가더라고. 이 그림에 무슨 연관이 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사람의 그 모형과 무기를 잡은 창을 잡은 것도 너무 선명하게 다 그렸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말탄 거하고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그 명대 청아. 요즘 청아는 그 기계로 같이 물려 나와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청아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선명한 거잘 고르시게 되면은 좋은 김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있고 영대 이런 연판문식으로 들어갔고 위에는 보면은 우리가 보면 총초에 요문이 옹정 강의 때 요문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가 목단식으로 화해문이 들어갔고 아주 그냥 정갈 이렇게 다잘 넣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나왔으니까 밑에도 국도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그냥 태투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진짜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잘 드릴게요. 사이즈는 높이가 한 41cm 되네요. 그리고 이 수평 치고도 아주 너무 깔끔해. 13cm 지름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 청, 저, 명대 마지막인 거 순정명대 그 도자기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감상해. 그 명대 거의 비슷하죠. 이런 모양 많이 있지만은 요거는 너무 그 뭐랄까 유약 발색이 좋고 인물도 안에 너무 성사하게 그려가지고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청국신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도자기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보여드리라고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이나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라고. 그러니까 자꾸 보야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니까. 이런 도자기 볼수록 우리 시청자 매니아분들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니까 잘 보시고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